시작은 꼭 2층으로 교본 내 연습 보조동 영상입니다. 스테이지 6단계 연습법 지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6단계에서는 바코드, 하이코드라고 불리는 이 바코드를 응시하는 방법에 대한 테크닉도 나와 있고요. 우선 교본하고 같이 보시면은 124페이지에 이 죽음의 코드라고 불리우는 F 코드, 이 코드를 접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코드는 여러 가지의 운지법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운지법이죠. 이렇게 검지로 발을 하고 나머지 코드를 접는. 이 코드를 잡았을 때한 줄씩 이렇게 천천히 연주를 해봤을 때 여섯 줄이 모두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나는 F 코드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줄씩 연습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다음 F 코드의 두 번째 운지 방법은 이렇게 발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6번 줄을 하나를 포기를 하고, 자, 이 코드 모양은 그대로 있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서 1번, 2번 줄을 미니바 모양으로 잡는 다섯 줄만 치는 거죠. 이게 F 코드의 두 번째 운지법이고, 또 5번 줄까지 다두 줄을 포기한다면은 미니바로 이렇게 두 줄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네 줄을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세 가지 패턴을 모두 다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에서 F 마이너 코드 나오죠. B 마이너 코드 나오죠. 이 프렛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A 마이너 모양으로 잡아서 다섯 줄을 치는 겁니다. 5번 줄이 근음이고요. 자, 이것도 6번 줄이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5번 줄 발을 한요 손가락의 끝으로 6번 줄을 이렇게 살짝 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 잡더라도 스트럼을 할때 6번을 치지 않고 5번부터만 스트럼을 골라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이 바코드를 잡을 때에 문제점들, 초보자분들이 하소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줄은 잘 나는데 어느 특정한 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 바코드를 잡을 수는 있는데 코드 변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또이 손가락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손이 작아서 잡기가 어려운데 뭐 다른 연습법을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교본에다가 모두 실어놨으니까 읽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1분 코드 변환 연습, 여기서는 F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전환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실제 노래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거든요. F에서 C, F에서 E, F에서 D, F에서 A 마이너, F에서 G.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어떤 게 축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 자, 어떻게 손이 고정이 되고 하는가, 이런 앵커 포인트에 대한 거, 피보팅,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느린 속도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특히 이 바코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오픈 코드와는 코드 모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코드를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바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이런 코드는 내가 1분에 한 40번, 50번을 바꿀 수 있어도 이 중간에 F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속도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천천히 느린 속도에서 시작해서 가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카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카포가 하는 기능이 뭐고 어떨 때 카포를 쓰는지 네 가지 케이스 보여드렸고, 카포를 이용해서 노래의 키를 바꾸는 방법, 예를 들면 여자 노래를 남자가 부르거나 남자 노래를 여자가 부르거나 할때또 원곡 가수의 노래가 키가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을 때그 키를 조절할 때도 사용하고요. 또 코드가, 원곡의 코드가 어려운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E 플랫 키로 나온다든가, 무슨 A 플랫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쉬운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음높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코드의 톤만 쉬운 키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해서 카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포를 쓰는 방법이 뭔지, 또 카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를 바꾸려고 할때 조견표처럼 쓸수 있는 카포 차트라는 걸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 사이사이에 빈칸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 빈칸을 찾아서 한번 채워보시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채워서
완성된 차트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21 노래 가운데요. Lonely 같은 건가요? 여기 보면은 코드가 원래 기가 2키거든요. 그 다음에 A 플랫 7이에요. 그 다음 C 샵 마이너 7. 그 다음 B.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이코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는 그대로 놔두고, 코드만 좀 쉬운 코드로 바꾸고 싶을 때, 이게 2K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조경표를 보시면은요 카포를 이렇게 한 칸 끼울 때마다 음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카포를 안 끼웠을 때에 E코드 하고요, 카포를 끼워온 상태에서 E코드를 잡게 되면 음이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카포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한 칸이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높아질 거고, 한 칸이 더 올라가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카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카포를 4프렛에 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포를 여기다 끼운다는 거는 기타의 끝부분인 이 노트가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음이 반음 네 개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코드는 원래 코드보다 반음 4개만큼 낮게 잡아야 같은 음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프렛에 카포를 끼운 상태로 이 코드를 누르게 되면 원래 이 코드보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반음 4개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드보다 음이 높아지게 되니까 원래 코드하고 같은 키로 높이로 맞추려면은 코드는 반대로 플랫을 이렇게 카포를 끼운 숫자만큼 반대로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에 카포를 끼우고 우리가 이 코드를 잡으면은요, 이게 이 코드 아닙니까? 이 코드 뭐야? 여기 이 플랫이니까 이게 카포이고 이렇게 이 플랫 뛰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F 샵의 코드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4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이 노래를 연주하게 되면 C, E7, A-7, G 이렇게 아주 쉬운 코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4프렛에 카포를 끼운 상태로 이렇게 C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E7을 잡고 그 다음 A-7 잡고 G를 잡고, 물론 여기 카포가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음이 난다라는 거죠. 이 카포는 처음에 입문 시절에는 이게 카포를 어디다 끼우면은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빨리빨리 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것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131페이지요. 챕터 164에 보면은 기타의 액션. 액션이 뭔가 하면 이 프렛과 줄 사이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방법과 어떻게 돼 있을 때 이게 조절이 잘 돼 있는지. 이게 너무 높게 되면은 코드 잡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고 손가락이 아파요. 너무 낮게 되면은 이런 직직거리는 버징 이런 거 있죠. 이런 소리, 이런 버징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액션 조절하는 방법이나 그것도 알려드렸고, 또 이 기타의 넥이 이렇게 휠을 쓸 경우에 그걸 바로 잡는 이 트러스 로드를 조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 너트 같은 거를 교체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33페이지에 가면은 스트럼 패턴 11번 패턴이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붙임줄이라고 해서 음표와 음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선이 있는 스트럼 패턴입니다. 이게 붙임줄이라는 것도 있고요. 음악에 보면 이음줄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혼용해서 혼돈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정의를 해드리면 붙임줄은 음의 높이가
같은 두 음을 이어놓은 것을 붙임줄이라고 하고, 음 높이가 다른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이음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붙임줄은 타이라고 부르죠. 타이. 그리고 이음줄, 음이 다른 것들은 슬러라고 부르니까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에서는 주로 타이, 붙임줄이 많이 나오고, 붙임줄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김음이라고 해서 싱크페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교재에다가, 교본에다가 넣어드린 겁니다. 실본 패턴 보시면은 짠, 다라, 다라, 짠. 원래 이 패턴이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타이 때문에 스트럼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짠, 다라, 어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딴, 다라, 따단. 딴, 다라, 따단. 그죠. 그래서 그런 타이를 이용해서 스트럼 패턴이 변화되는 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스트럼 패턴에 이렇게 타이가 붙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데에도 이 스트럼을 분석해 보면 그 사이사이에 타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초 연습할 때부터 잘 해두셔야 되니까 지금 2단계에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134페이지에는 이제 피킹에 대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타 솔로라든가 멜로디 같은 걸 연주할 때 이거를 연주하기 위해서 한 줄씩 줄을 골라서 피킹을 하는 그 연습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다운, 업, 다운, 업, 또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네 번씩 연주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이건 거기 연습회에 있는 대로 쭉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4페이지에 한 줄씩 골라서 하는 피킹의 테크닉입니다. 135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초음 연습도 나와 있죠. 코드 톤, 메이저, 마이너, 세븐 코드를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낮게 코드에 대한 구분, 그리고 코드 전개, 패턴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까지 매번 꾸준히 처음 연습은 하셔야 되고, 매번 할 때마다 다시 맨 처음 스테이지 1부터 차례대로 쭉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6단계의 연습 계획표가 들어있죠. 코드 체인지도 들어있고, 스트럼 패턴 기본 들어있고, 이음줄 연습하는 거, 붙임줄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연습할 때 주의사항 적어놨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 F 코드와 B 마이너 같은 이 바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바 코드를 소리를 잘 날쓰게 잡을 수 있는 제가 7가지의 중요한 테크닉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된다, 만약에 3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3번을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서 그게 소리가 잘 날 때까지 그렇게 반복 연습하셔야 하이 코드를 빨리 정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 스테이지 6단계의 연습 방법에 대한 보조 설명이었습니다.